거든요. 이게 어디 올라가냐면 여기 보면 대구 맛집 가볼 만한 것 있죠. 여기 올려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먹고 있는 거는 다 이 주변에 30년 동안 살았던 사람한테 뭐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오늘 좀 돌고 있는데 이 집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김밥집을 추천을 하더라고. 사실 김치는 따로 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걸로 봐서는 뭔가 김치의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윤기가 좋아. 일단 특별히 뭐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런 건 별로 안 보이고 일단 먹어볼게요. 안에 보면 깨소금이 고소한 맛을 계속해서 풍미를 내주고 이 어묵이 식감을 계속 줍니다. 이 어묵이 푹 퍼진 어묵이 아니고 되게 쫀득쫀득한 어묵이에요. 자, 이번에 김치랑 같이 한번. 김치랑 먹으니까 요리 먹는 것 같아요. 요리. 김치가 젓갈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김치입니다. 김밥만 먹는 거하고 같이 먹는 거하고 맛이 천지 차이야. 김밥만 먹는 거랑 김치랑 같이 먹는 거랑 맛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야. 와. 일단 김밥도 맛있어. 진짜 이 어묵이 신의 한 수다. 어묵이 식감을 계속 지켜줘요. 쫄깃쫄깃한 식감을. 이렇게 고소하면서 참기름 향이 쫙 풍길 때 김치를 딱 먹으면 또 마지막 요리로서 김밥이 승화되는 그런 기분? 진짜 별로 뭐 들어는 거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비결이 있어. 뭐냐면 깨소금이 좀 달라. 왜냐면은 이 결정체가 있어. 이렇게 딱딱하게 이런 형태거든요. 깨소금이 어떤 맛있는 간을 한 것 같아요. 고소하다. 그냥 고소한 맛이 보통 참기름으로 김밥 맛이 고소하잖아요. 참기름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깨소금 이게 아 깨강정 있죠. 강정 그 조그만 깨강정 그 깨가 여기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겁나 고소하다. 김밥 이게 내가 계속 이게 무슨 맛이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소풍 갔을 때 꼭 이런 김밥 맛이 나는 김밥을 싸오는 친구들이 있었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햄 이런 거 많이 못 넣어 먹잖아. 근데 이 어묵이 진짜 딱 그 옛날 김밥 맛 같은 게 나요. 맛있다. 만약에 선무실장님 왔는데 김밥 먹는다. 그럼 또 저 여기 올 것 같아요. 맛있어요. 가격도 2,000원 밖에 안 해요. 선무실장 놀러 다녀오세요.